시원하게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너무 좋다. 오징어, 낙지, 난리 났다. 이거 어떡하면 좋니? 이거 햄을 많이 막 그리는 거잖아. 네.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없는데, 이거 보는 순간? 그냥 큰 거에 달고. 이거는 서비스로 하고. 아, 그쪽에도 저거. 아, 이것도 있네. 저게 다. 아, 이것도 있네. 저게 다. 왜 그랬어요? 그래서 그러면 뭐 좀 기분 안 좋을 때 와서 뜨끈뜨끈하게 먹으면 아주 맛있다고. 예, 예. 예. 나의 배려. 기분이 좀 나빠졌니? 기분이 좀 나빠져야 이거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. 야, 화가 잔뜩 나네. 우와, 우와. 잠깐만 좀, 우와. 우와. 아니, 화가 잔뜩 났어요. 자, 그럼 우리 국물 맛을 좀 볼까요? 야, 여기 새우도 있다, 새우. 오징어가 들어가서. 아, 오징어국 같은 색깔이다. 와, 와. 야. 어, 국물이 진짜 색깔이 약간 갈색빛이네. 아, 아우. 시원함과 감칠맛의 끝이다. 와. 아우와. 새우 국물의 감칠맛, 꽃게 그 감칠맛, 조개의 감칠맛. 나 아까 세윤이가 겉절이 먹고 김포로 이사 올 생각하지 마요 뭐 이런 오바라고 생각했는데 국물 먹으면서 잠깐만 요게 우리 집 근처에 있다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보네. 아까 민경이도 국물 맛이 되게 기분 좋아지게 한다. 라면에다가 진짜 홍합 같은 끼워넣는데 국물 다르잖아. 그럼요. 이렇게 많은 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갑정 넣지 그냥. 아, 밥은 나와 있어. 낙지는 반 전 옵시다. 네. 낙지 다 이거. 어, 어머 어떡해. 낙지. 아유 그냥 먹어야지. 아, 들려들어야겠죠. 이거. 아유 그냥 간이 뭐 다 됐네 그냥. 아. 너무 다르다. 잘 건졌다. 너무 야들야들하다. 잘 건졌어. 딱 건졌네. 바지락 할기수 이런 거 가서 바지락을 많이 빼먹은 적은 없어도 해물 칼국수 하세요 이제. 근데 바지락 칼국수는 너무 작아서 손이 많은 거야. 근데 큼직큼직하니까 먹었을 때 뭔가 크게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. 아, 이거 건져 먹는 재미가 또. 그런 고민이 드는 거 있지? 어. 이 집은 아침에 해장하러 와야 되는 집인가? 아니면 저녁에 시작하러 와야 되는 집인가? 이렇게 해물을 건져 먹을 거면 저녁에 와야 되는 게 맞고 이 국물 맛을 보면 이건 아침에 와서 혹사됐던 내 속에 다 국물을 넣어줘야 될 것 같고 제일 좋은 거는 저녁에 와서 아침에 나가는 건데. 칼국수 조개구이 이런 거 먹으러 어쩌다 무슨 외곽으로 이렇게 가서도 칼국수 시키면 이렇게 큰데 세숫대야 같은데 이만큼이 나서 이것도 어떻게 먹나? 금방 먹어. 그러니까 신기하네. 신기하단 말이야. 맞아. 우리가 사준 거 알잖아. 응. 와, 와 이거 준다. 어 좋다. 와 저 저기 언제 다 먹어 했는데 금방 먹었네. 못 벗는다. 아 너무 만팔인가? 아, 도저히. 맛있는 녀석들은 여기 12월이라고 날짜 나가야 돼. 1년 365일 반팔 방송. 저 화면에 이제 그 녹화 당시에 온도 이렇게 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. 녹화 당시에 온도. 어, 온도 떠 있는 것. 아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. 다 빨아 먹어 국물. 어떻게 그러면? 잘 생각해야 돼. 칼국수 먹을 때 국물 얼마큼 필요한지 그려. 저기 야. 다음에는 다음에 생각하자. 아 이거 안 되겠는데. 그리고 우리 저기 뭐야 장비를 하나 사자. 국물을 뜨는 게 좀 솔직히 좀 귀찮거든. 그거 있지 잡아라. 석류에 뜯을 거면 그거. 이거 있으면 되게 편할 것 같잖아. 네 개 꼽아놓고 네 개 꼽아놓고. 진짜 편하게. 아 딱 국물 시원하네 정말. 그렇지. 어? 그렇지. 어? 안돼. 안돼 이거 망가지면 안돼. 아 또 잘못 앉았네. 야, 너 꽃 이미 제쳐졌어, 이거, 이만큼. 근데 여기만큼 뒤로 제껴졌어, 이제. 아. 아. 아이고, 난 된 적이 없어. 쇠의자까지? 저거도. 아, 이것도 있네, 이게. 그러면. 아! 진짜, 이거 봐, 이거 봐. 아 정말 너무한다. 제 의사도 해먹으면 진짜 힘들다.